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매력적인 수출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싶기도 해서 출연하겠습니다. 엔화가 좀 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정말 많이 와요. 원래 이 명동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한국의 그 K뷰티라든지 K-POP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 패키지가 생겼대요. 일본인 대상. 그 정도로.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일본 운동장이라서 그런지 좀 낯서네요. 그쵸, 한글이 없죠. 저 여기 보시면 요 방향제 우리도 요즘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5230, 5230에는 판매가 됐고 배송비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판매가 됐는지 보려면 리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리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리브영에서 18,800원에 판매하고 18,800원에 있어요. 판매됐는데? 그래서 여기 팔면은 만원 넘게 나오네요. 이런 거를 사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의 장점은 저기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또 환급 받아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한 마진이네요. 그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갑자기? 원래 대본 없이 시작하나요? 맞아요. 아, 저는 애기 엄마이고요. 온라인으로 수출하고 있는 최세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네. 어떤 거 수출하고 계세요? 주로 그냥 화장품이 많고요. 식품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애기 등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딸이에요? 일곱 딸이요. 일곱 딸이에요. 아, 다 컸네요.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혹시 출연해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매력적인 수출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싶기도 해서 출연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중국이나 어디에서 물건을 떼온 다음에 네.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대표님은 한국에 있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반대죠. 우리나라의 물건을. 궁금한데요. 어느 나라로 그럼 수출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일본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안 먹어? 여기가 지금 일산이잖아요. 대표님 일을 하시기에 뭔가 일산이 편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거네? 네. 제가 이제 일본으로 물건을 보내잖아요. 네. 배송사가 이 근처에 있어요. 배송사 때문에 저하고 애기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대표님이랑 애기만요? 네. 제가 애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좀 어떻게든 성공시켜보고 싶어서 배송사 가까이 이사를 오게 됐죠. 어떻게 하다가 혼자 하냐. 사실 뭐 이웃 사이에 대해서는 막 얘기하면 사실 상대방을 손잡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뭐다 잘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애기 3살 때 일단은 그때는 경력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뭐할 것도 없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거든요. 원래는 사무직을 했었어요. 이혼을 계기로 이제 사무실 그런 데를 나갔던 거죠. 원래 애기만 키우다가 네. 이렇게 아침에 아이 등원하고 나서 바로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이랑 보니까 되게 가까워요. 네. 사무실은 또 어디예요? 사무실 바로 여기. 없어지면 후다죠? 아니. 물건이 많아서 네. 정신이 없을걸요.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직원분들이시고. 네. 직원분 그럼 2명 계신 거예요?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사무실 도착하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주문 확인하고 주문권 어떤 거 포장해야 될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 조사하러 올리브영 갈 거예요, 명동. 올리브영이요? 네, 올리브영은 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품목이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화장품을 다 이제 볼수 있는 데가 제일 오프라인에서는 올리브영이기 때문에 갈 거고, 동네보다는 명동에 외국인이 많이 와요. 거기다가 요즘엔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딱이죠. 엔화가 좀 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정말 많이 와요. 원래 이 명동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한국의 그 K-뷰티라든지 K-POP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 패키지가 생겼대요. 일본인 대상. 그 정도로.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있는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사실은 K-POP이나 K-뷰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꽤 됐어요. 지금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오는 것도 있는 것 K-POP 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화이팅! 근데 지금 사무실 뷰가
너무 좋아요. 온라인은 사무실에 주로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저희가 구할 때 답답하지 않은 대로 찾아서 했어요. 이게 사실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집에서 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여기 규모를 좀 보면 물건 엄청 쌓여 있어요. 저도 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집에서? 네, 옷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팡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먼지도 날리고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도 바로 얻었죠. 궁금한 게 사무실 임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 네. 여기 월세 얼마인지 여쭤볼까요? 여기는 사실 사무실용이 아니잖아요. 여기 1층이 상가예요. 네. 그래서 좀 비싸죠. 24평인데 165만 원인가요? 아, 165만 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 배송해야 될 거예요? 네, 이거 오늘 배송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요. 128, 이게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행사에 맞춰서 가격을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는 상태예요. 사실 이번 128개가요? 네.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운송장이라서 그런지 좀 낯서네요. 그렇죠. 한글이 없죠. 근데 이거 사업을 하려면 네. 일본의 물건을 팔려면 뭔가 일본어도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어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장점이 있겠는데 저는 일본어 아예 모르고 시작했어요. 아,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파파고가 너무 정확하대요. 그러면 일본으로 판매를 할 때는 어떤 플랫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큐텐이에요. 큐텐 재팬. 아, 큐텐. 근데 그래도 큐텐으로 만약에 뭐 상품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죠? CS. 네.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 고객분이 그런 거 그렇죠. 오면. 자꾸 와요. 그러면 파파고 돌리면 돼요. 아, 네, 파파고로 번역해서 확인하고 내용이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문맥으로. 그러면은 확인해서 다시 파파고로 번역해서 메시지 보내주면 거의 해결돼요. 아. 대표님 그럼 이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작년 1월에 했으니까 1년은 넘었네요. 그럼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감을 못 잡으면. 근데 감을 잡으면 물건을 구하는 게 일이지 돈 있는 만큼 구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요? 저 많이 나올 때는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2천만 원. 갭이 크네요. 그죠. 네. 행사도 있고 해서 그 플랫폼 자체 행사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 행사 없을 때도 하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행사라는 게 어떤? 할인 행사예요. 큐텐에서 할인해주는. 큐텐에서도 조금 부담해주고 저희 판매자도 부담해서 고객한테는 좀 할인폭이 크죠. 그러니까 큐텐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할인 행사를 할 건데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 할인 좀 해줘라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네. 쿠폰에 반반 부담해서 우리나라 플랫폼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스마일데이 같은 행사랑 비슷해요. G마켓 행사. 네네. 나 지금 거 갈파이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운전했지? 아, 이게 직원분이랑 운전방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졌나요? 이긴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로 명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네. 다녀오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일본에 수출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수출은 안 하고요. 온라인 사업 다들 많이 하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애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거의 집에 있었어요. 그냥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돈이 벌리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았겠죠. 제가 뭘 하는 건가. 그럼 처음에 이제 집에서 사업 시작하셨을 때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보네요. 사업을 시작해서 안 좋아하셨다기보다는 어쨌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뭐 하나 달고 왔잖아요. 애기도 달고 오고 주변의 시선도 뭐 저도 신경 쓰이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셨겠어요. 눈에 보이는 뭐 돈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뭐 이만큼 벌었어요 이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번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빠가 환장하셨겠죠. 쟤는 왜 저러는지 이런 내용 였는데 제가 그걸 들어버렸어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직스럽지 않구나.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때는 좀 삐뚤어졌어요. 막상 들었을 때는 좀 속상해서 새벽에 3살 된 애기 손을 붙잡고 잠옷 입고 있는데 붙잡고 그 깜깜한 밤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울었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본인을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좀 힘이 나올 텐데 그 힘든 시기를 겪으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사다가 일본에 팔아도 돈이 남아요?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다들 다 올려놓은 거고 다들 다 마진 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플랫폼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네이버처럼 가격으로 쫙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마진을 붙여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도매를 어디서 때우는 거예요? 화장품 시장 도매는 사실 뭐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폐쇄적이에요. 도매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따로 해야 돼요. 촌품도 팔고 가서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신뢰를 좀 쌓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편해져요. 한번 장벽을 살짝 뛰어넘으면. 어떤 식으로 장벽을 뛰어넘었나요? 장벽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큰 돈을 우리는 써야 되고 일단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그거를 믿고 거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물건을 줄 사람인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일부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이게 물건을 나에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처음부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보내고 물건 줄까 안 줄까 기다리는 게. 아예 물어보다가 그냥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장벽이에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벌써 화장품으로 잔뜩 도배되어 있는 거죠? 화장품 앞으로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화장품을 좀 소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소싱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사이트를 매일 보거든요. 큐텐 사이트를 매일 보면서 거기에 랭킹이 올라왔던 것들 오프라인에서도 진짜 인기 있는 건지도 한번 보고 오프라인에는 인기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못 본 것들도 있는지 그런 거 봐요. 기본적으로 큐텐 사이트를 먼저 많이 이제 파악하고 오면 좋죠. 그 사이트에는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는지 그런 것도 내가 믿음이 저 여기 보시면 요 방향제 우리도 요즘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5230, 5230엔에 판매가 됐고 배송비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판매가 됐는지 보려면 리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리뷰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리브영에서 18,800원에 18,800원에 판매됐는데 네. 사실 여기 팔면은 10,000원 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시면 좋아요. 물론 마진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면. 근데 틈새도 있기 때문에 잘 찾으면 좋죠. 그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가서 도매로 구매를 하는 도매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죠. 그럼 더 마진 더 챙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도매로 없으면 어떡해요? 도매로 없으면 할인할 때 많이 사두죠. 아, 할인할 때? 네. 도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나만 먹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다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할 때 쟁여두면 되죠. 그리고 지금 저 18,800원이었잖아요. 네. 그 올리브영 할인 카드가 있어요. 10% 할인이 돼요. 할인된 거에서 또 할인. 그러면 그만큼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걸 계산 안 하고 했으면 더 남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출의 장점은 저기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또 환급 받아요. 어,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한 마진이네요? 그럼요. 그럼 최종으로 봤을 때 18,000원짜리 사서 아까 일률적으로만 계산하면 만 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할인된 것까지 다 더하면 한 13,000원, 14,000원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수 있죠. 거의 마진율 100%인가요? 저건 좀 많이 남는 거네요. 그러면 Q10에서 따로 이렇게 뭐 광고를 태운다거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하는 광고 비용 많이 드는 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Q10 자체가 그 판매가 되면 노출을 굉장히 잘 시켜줘요. 완전 밀어줘요. 그래서 잘 팔리면 진짜 너무 잘 팔리고 또 안 팔리는 거는 광고를 사실 그렇게 잘 팔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상품 좀 특별하다, 주력 상품이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주력 상품이다 하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데 그때 랭킹에 다 나와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랭킹을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항상 알려드리죠. 너무 쉽죠? 되게 이게 재밌네요. 한국 올리브영에서 산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해서 돈을 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죠. 그럼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전문이 좀 좁으신 분들도 팔리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요. 남자분들도 더 잘하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과자도 보면 잘 나가요. 뭐 잘 팔리는지 이런 마트에서 다 나와요. 여기 보니까 지금 K-POP, K-패션, K-뷰티 아예 이 카테고리가 있네요. 한국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한국만 한국 식품이라든지 K-POP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플랫폼 자체에.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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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진짜. 여기도 화장품 파는 데요? 네, 우리는 올리브영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해요. 아,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해요? 네. 아~ 근데 일본 CEO도 보기 좋아요, 여기가. 아, 그러면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촬영을 하고 가면 또 일본 국민들이 그 영상 보고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럼 그거 보고 여기서 비슷한 거 사면 되겠네요. 그럼요. 똑같은 거 찾기 쉬우니까 우리는. 우리 구하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잘 나가는 게 다 있네요. 여기 지금 이 제품, 리들샷 제품도 네. 인기가 너무 좋아요. 없어서 못 팔고 할인폭이 크다 그러면 당장 사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할인폭이 막 30%일 때도 있고 막 50%일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할인폭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파는지 도매로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좀 부지런히 찾아보면 좋아요.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대표님, 우리가 이렇게 명동을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뭐 마진율이 거의 80-9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대표님이 재미를 봤던 상품 중에 제일 많이 남았던 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게 제일 많이 남았었어요? 뭐 이거는 참 극단적인데 좀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마진보다도 마스크팩도요, 한 장을 사요, 한 장을. 세트로 사기도 하지만 한 장도 사보거든요. 근데 그거 한 장 사면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배송비가요, 가볍고 얇은 거는 싸게 가는 그 저렴한 배송비 구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비닐에 넣어서 보내면 돼요. 마진을 제일 많이 남았던 거는 16만 원 정도에 사서 30만 원 넘게 팔았어요. 14만 원이 남는 거? 그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네, 향수였어요. 그런 거는 불티나게 많이 팔리진 않아도 마진을 크게 챙기니까 한 번씩 좋죠. 이제 사무실로 같이 이동하실게요. 네. 대표님, 이렇게 시장 조사하고 사무실 와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포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할 거 있으면 상품도 좀 등록하고 그래요. 상품을 일본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품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배경이 지저분하면 배경 제거할 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사이트에 올릴 상품을 네. 촬영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올려도 뭐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는 거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페이지가 잘 되면 그때는 좀 더 신경 써서 바꿔주고 있어요. 사진을 간단히 찍어도 되는 게 애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세 페이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찍을 겁니다. 아, 요 제품 지금 올리려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사진 찍어보려고. 이것도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인가요? 네, 올리브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도매로 하고 있어가지고 올리브영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그럼요. 처음엔 저도 올리브영에서 시작을 했어요. 올리브영에서 그럼 이거 지금 얼마예요? 근데 이거 올리브영에서 얼마예요? 1 플러스 1에 15,900원이요. 하나에 그러면 거의 8,000원 꼴이네요? 그럼 이거는 Q10 재팬에서 얼마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2만 한 5천원? 2만 3천원, 5천원? 7천원에 샀는데 2만 3천원에 나와요, 이게? 그러네요. 저도 이제 올리려고요. 아니, 근데 지금 놀라워서 이게 그러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뭔가 유통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네. 우리는 해외 판매이기 때문에 네. 판매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오히려 네네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대신에 네. 매출이 커지면 종합소득세는 내겠죠. 네네. 근데 기존에 이런 국내 판매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장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오히려 환급받는다. 이게 장점이죠. 세금이랄 게 딱히 종소세 말고는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10%를 돌려받고. 그럼요. 이제 계산서 발행하면 그걸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진이 거의 300%짜리 아이템이네. 이거 나가도 되나요? 효자템이네. 뭐 가릴까요? 네. 보니까 지금 Q10이 행사기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앞두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아마 가격이 좀 높을 거예요. 이거를 사진 찍을 때 너무 밝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둡게 찍은 다음에 조정을 밝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어진 거를 배경 날리고 상품 이미지 조금 조정해서 쓰면 돼요. 아,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네요. 네.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수평 잘 맞춰서. 지금 여기가 그 Q10 재팬 페이지인 거예요? 네, 지금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예요.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네. 한글로 다 선택하면 되고 고객이 보는 상품명만 일본어로 잘 찾아서 올리면 돼요.
아까 일본어 잘할 필요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아, 여기서 가격 설정,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까 찍은 걸 그냥 여기에다 사진만 이렇게 해서 올리면 끝이네요. 그렇죠. 사진만 아, 올리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쉽네요. 네. 무게를 이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무게를 잘 적어주면 다른 거는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관부가세 면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아이템 중에서 마진폭이 좀 컸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평균 마진은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평균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진짜 못해도 20%는 나오고 20, 30? 무난하게 20%, 30% 나와요. 부가세 환급 받는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부가세 환급까지 포함해서는 30은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이제는 포장을 해야 돼요. 오늘 좀 늦었네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거는 큐텐에서 다 확인되는 잘 나가는 상품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나와요. 큐텐에. 근데 이렇게 다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미 잘 나가는 거를 뭐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만 아는 거는 숨겨놨죠. 아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 이렇게 물건 많은데 여기에 쌓여있는 재고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들어와서 8천만 원 이상 되고요.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또 이제 할인 기간에 잔뜩 사놓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할인 기간 맞춰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해주는 주기가 네. 막 두 달까지도 되고 네이버는 뭐 2주, 3주 뭐 이런 식으로도 정산 주기가 플랫폼마다 다르잖아요. 큐텐 재팬의 정산 주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큐텐 재팬은 배송 완료되고 처음 시작하면 3주 그리고 좀 등급이 좋아졌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정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출금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많아요. 일단 일본으로 물건이 가기 때문에 그 배송비가 들잖아요. 일본으로 가는 물류 배송비에 대해서 우리가 든 비용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바우처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셌어요. 70%를 환급을 해줬거든요. 배송비 70%를? 네. 우리가 고객에게 이미 배송비를 받았어요. 근데 또 페이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마진이었는데 사실 올해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올해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고요. 제가 수출 신고도 나가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전달해주면 해주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페이백이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배송비 자체를 할인해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좀 지원해주는 게 많네요. 그럼요. 이제 그 지원 사업도 잘 이용하면 그것도 다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죠.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진 안 남기고 부가세만 받고 이런 바우처만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많이 뛰어들기도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마진이어도 뭔가 그럼요. 지원금만으로 네, 부가세 환급에 지원금까지 하면 좋죠. 대표님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전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축소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이 아이돌 시장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엄청 특화돼 있잖아요. 네. 어디선가 따라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독보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여파로 우리나라의 뭐 문화, K-뷰티, 패션 이런 쪽에 계속 꿈을 누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에서도 그거를 다 알고 열심히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주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포장까지 다 마치고 아이 이제 하원 데리러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혼자서 키우시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고요? 아이 때문이죠. 네. 아이가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아이가 있고 너무 워낙에 어리고 또 제가 자존심도 워낙에 세가지고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이런 걸 굉장히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었고 또 원래 자체도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성공시키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특출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죽도록 했어요. 울 감정 소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슬프지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대표님 앞으로 좀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 목표요? 일단은 제가 큐텐이라는 곳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플랫폼도 확장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나라에도 한번 진출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제일 욕심나는 거는 저의 브랜드 만들어보고 싶다.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전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도움받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사석에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표님 동생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동생분이 진짜 엄청 유명한 분이고 부모님도 근데 저 같았으면 좀 도와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겠어요. 누구한테 뭐 이거 도와달라 뭐 얼마 빌려달라 이런 말도 못하고 심지어 애랑 혼자 여기 왔는데 엄마한테 애기 잠깐 봐달란 말도 아예 저는 안 했어요. 그럼 애기랑 여기 왔을 때 혹시 실례지만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통장 잔고요? 네. 통장 잔고가 한 500은 있었나? 애기랑 여기 달러 500 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궁지로 나를 몰아세우면서 안 될 수 없게 만든 거죠.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500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500이고 진짜 월세로 일부러 했거든요. 월세가 네. 115만 원이에요. 집 월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전 마이너스가 나고 얘랑 갈 데도 없고 다시 집으로 절대 못 돌아가죠. 이 자존심에.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구독자분들께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엄청 특출나지도 않은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저와 같은 이제 상황이 요즘에는 많잖아요. 근데 좀 용기를 가셨으면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특출나진 않아도 진짜 애기랑 같이 누구한테 뭐 돈 빌리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또 풍족하게 아주 풍족하게 뭐 명품을 걸치진 않더라도 애기랑 저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하면 된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목표하신 바도 다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